자, 이번에는 건강하신가 라는 코너인데요. 우리의 걸음걸이만 봐도 우리 몸에 있는 병을 알 수 있다고요? 네, 자신의 걸음걸이를 세심하게 살펴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편한 게 그야말로 좋은 건데, 그런데 양방 걸음이라고 불리는 팔자 걸음이 편하게 느껴진다면 큰 병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예, 하반신 마비까지 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어느 날 내 걸음걸이가 팔자 걸음으로 변했다면, 일하다가도 그냥 자칫이 앉아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고 이 허리 여기서부터 막 뒤 막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방치했다간 자칫 하반신 마비까지 올 수 있는 무서운 병의 전조 증상 팔자 걸음. 과연 무슨 병을 경고하는 것일까요? 수술 후 퇴원을 앞두고 있다는 강정래 씨. 평상시에는 이렇게 내가 말했는데 이렇게 사르르 주저앉아 버려요. 그냥 뭐 일하다가도 그냥 주저 앉아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고 다 땡겨서 땡겨요? 예, 땡기고 쑤시고 어떻게 말을 표현을 못해요. 평소 30분 이상 걷지도 서지도 못했던 그녀, 결국 수술을 받게 됐는데요. 어떤 수술 받으신 거예요? 협착증. 바로 척추관 협착증.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 질환인데요. 주로 다리 저림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이 심각해지면 하지 근육의 위축, 하지의 마비, 그리고 심각하게는 소대변의 장애까지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 때문에 바뀐 게 하나 있다는데요. 원래는 제가 일사걸음인데 아프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걸어주니까 이렇게 막 팔자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걸음걸이가 팔자걸음으로 변했다는데요. 여기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또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도 팔자걸음 맞나요? 자, 그가 평소 신고 다니는 신발들을 살펴봤습니다. 뒤축을 보면요. 팔자걸음의 전형적인 특징인 바깥쪽이 많이 닳아 있었는데요. 한눈에 봐도 확 차이가 보이는데 직접 재보니까 무려 1cm나 차이가 났습니다. 바깥쪽으로 많이 이렇게 걷게 되죠. 자꾸 많이 하네요. 이게 급하게 빨리 가려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11자를 되게 빨리 걷으려면 11자를 이렇게. 근데 애기 아빠 이런 식으로 걸으니까 걸음이 빠르진 않아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팔자 걸음인 줄 전혀 모르겠다는 엄주성 씨. 자, 그래서 제작진이 준비해봤습니다. 평소에 자신의 걸음걸이 그대로 한번 걸어봤는데요. 결과는 어떨까요? 네. 부인과 확연한 차이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발목이 벌어져 있어요. 앞으로 쭉 나갔는데 제 거는 이렇게 옆으로 어디 걸었네 이러고 보니까. 본인도 이제 아셨다고 하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에 의해서 걸음걸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팔자 걸음으로 이렇게 걸을 수도 있는 거죠. 한 달 전 그는 갑자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서 있어야만 했다는데요. 왼쪽 다리에 마비가 왔고 그 난간에 기대 갖고 꼼짝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냥 결국 병원을 찾았는데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일찍 잤는데 이제 따라 오는 거 보고 이제 잔다고 테레비를 한 시간 정도 봤는데 보다가 이제 일어나려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그는 거실에서 주방으로 기어가서 약을 먹은 후에야 겨우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래서 그냥 소리가 나더라고요. 뭐라고 막 여기 와서 막 빠지는 느낌 나니까 막 그냥. 평소 다리가 마비되기 전에는 취미가 등산일 정도로 건강했다는데요. 글쎄 맨 처음에 이게 뭐 황당했죠. 뭐 그냥 원미산이라든지 저 성주산이라든지 소래산까지 갔다 오고 뭐 그런 운동, 산악운동도 해보고 그래요. 협착증은 뒤에 후관절이라든지 인대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쉽게 망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견디게 되고 천천히 발병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가 진단이 어려워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는 척추관 협착증. 염주성 씨 역시 수술까지 해야 할 정도로 진행되고 말았는데요. 그 MRI 결과상에서 허리 4, 5번 쪽에 네, 이 부분에 이제 협착증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한눈에도 비교가 가능할 정도로 이 척추관은 이미 많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수술날. 염주성 씨를 극한의 고통으로 몰고 간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그 협착증의 주된 그 원인이 되는 황색 인대를 지금 제거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알려져 있는 척추관 협착증. 그런데 젊은 이 30대도 안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 30대 김여정 씨가 병원을 찾았는데요. 그녀의 걸음걸이 역시 팔자 걸음입니다. 손바닥에서 서서 걸어야 되는데 이러고 걷죠. 나도 모르게 이러고 걷고 있어요. 심한 팔자 걸음 때문에 치마도 구두도 못 신는 그녀가 3년째 치료받고 있는 병은 바로 지금 증상 자체는 디스크와 협착증이 믹스되어 있는 형태고요. 젊다고 해서 방심할 수만은 없는 척추관 협착증. 이 팔자걸음 외에도 집에서 진단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긴 봉을 머리와 허리에 대고 앞으로 숙였다가 천천히 다시 펴니다. 제가 앞으로 숙일 때는 이렇게 벽에 딱 붙어요, 허리에. 붙었다가 돌아오시면 이렇게 떠버려요. 이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이 뒤로 이렇게 젖히는 동작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뜨거든요. 허리와 봉 사이에 공간이 좁을수록 건강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하나, 자, 걸음걸이를 조금만 주의 깊게 본다면 예방이 가능한 네. 척추관 협착증. 지금 당신의 걸음걸이는 어떠십니까? 네, 지금 걸음걸이 살펴보신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 저도 높은 굽을 신다 보면 일자로 걷는 게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팔자로 걷는 게 편하다 싶으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이 오면 이 허리와 골반의 상태가 나빠지기 때문에 걸음걸이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 구두의 뒷부분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걸음걸이가 이상하고 또 거기에 허리 통증까지 동반하게 된다면 병원을 꼭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요즘에 허리가 아프셔서 고생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허리 통증의 원인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디스크 같은 것도 아주 허리 통증의 대표적인 원인인데 이게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면 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허리를 펴면 더 많이 아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디스크랑 다른데 그거를 우리가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진단을 정확하게 받으셔야 되는데 협착증은 본질적으로 퇴행성 질환이라서 무리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렇게 잘 부상을 입기 쉽고 더 오래 가기가 쉽습니다. 특히 비만 오시고 그러시면 더 퇴행이 잘 되기 때문에 체중 관리하시고 자세 똑바르고 하시면 확실히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